슈틸리케 동아시안컵 우승 멤버들이 K리그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승대와 권창훈은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슈틸리케의 신예들 앞에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질식할 만큼 상대를 압박하는 수원의 권창훈. 당황한 상대의 공을 빼앗은 뒤 지체 없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승대의 적극성도 골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쐐기골로 연결했습니다. 동아시안컵의 피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생마처럼 달리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동아시안컵에서 얻은 자신감의 산물입니다. 이들의 잠재력은 일찍부터 확인됐지만 매해 눈 슈틸리케 감독을 만나면서 소중한 국제무대 경험과 자신감까지 더해진 겁니다. 가서 이제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다음 기회 때 분명히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한 경기를 쉰 이재성과 잠시 숨 고르기를 한 이종호도 주말부터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슈틸리케가 몰고 온 새바람이 K리그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채혁입니다.